이 정도는 재미가 중요한 평범한 청년이고요. 어느 날 우연히 범죄자의 공격을 받던 무도실무관을 도와주게 되고 보호관찰관 김선민의 제안으로 임시 무도실무관 대행을 하게 됩니다. 무도실무관이라는 직업 자체를 처음 들어봤어요. 전혀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. 무도실무관은 전자발찌 대상자를 실시간 감시하는 보호관찰관과 2인 1조로 움직이고요. 전자발찌 대상자를 24시간 밀착 감시하면서 제2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또 유사시에는 범죄자를 제압하는 무도 3단 이상의 실력을 가진 법무부 소속 직원입니다. 감사합니다. 시원하고 통쾌한 액션 영화고요. 무술 연습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. 태권도, 유도, 검도 세 가지를 동시에 배웠고 어떻게 하면 정도가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을 액션 합에 잘 녹여서 나타낼 수 있을까. 김선민과 이정도가 만나서 새로운 팀워크와 호흡으로 시민의 안전을 지켜나가는 모습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보호관찰관을 지키는 게 이 무도실무관이 할 일 아니겠습니까? 9월 13일 넷플릭스에서 만나요. See you on Netflix.